갈비찜 먹어볼까? 두툼하고 살코기가 짱 많은 소갈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김치와 콜라로 깔끔 마무리. 홍삼부. 진짜 맛있는데 엄청 쫄깃쫄깃하고 이 소스에 딱 묻히니까 진짜 오.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제 갈비찜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라고 요즘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갈비가 떠오른 거예요. 어려서부터 구워 먹는 갈비, 이렇게 쪄 먹는 갈비, 갈비면 진짜 엄청 잘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게. 그리고 갈비는 항상 먹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갈비구나를 깨달아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럼 내가 해줄 테니까 원 없이 먹어보라고 이래가지고 오늘 2.3kg 한팩 된 거 사다가 지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 터질 때까지 원 없이 먹어보려고. 갈비에 김치를 딱 얹어서 한 입에 싹 넣어주면 깔끔해지겠지? 갈비랑 먹으니까 깔끔 산뜻 개운해지네. 이거 김치가 살짝 신김치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기름기를 싹 치워주는 느낌. 김치와 함께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소갈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많이 먹기에는 조금 기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엄청 그걸 잘 없애주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느껴볼까? 나의 그 영혼의 음식, 먹어서 맛있는 거 말고 항상 먹고 싶은 음식들 맛있게 해서 원 없이 먹는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어. 마음에 지금 행복해 지금. 두툼한 살코기를 또 한번. 아 근데 기름이 이렇게 같이 많이 껴있으니까 얘는 살짝 느끼하네. 요즘에서 이제 좀 더 쑥 내려가라고 콜라를 한번. 얘를 치는 이유는 떨어뜨려가지고 무서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빡 했는데 막. 갈비는 뭔가 이 뼈를 딱 잡고 먹어야 뭔가 먹는 느낌이야, 제대로. 덩어리 하나하나가 커서 되게 포만감이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고기, 배추, 밥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세트로 들어오니까 금방 배부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만족! 행복해! 원 없이 먹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있나요?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또 그걸 보고 맞아! 나도 사실 그 음식이 나의 영혼의 음식이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비하인드 영상 조그맣게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홍! <갈비찜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저희 그 재료 뭐 살지 다 적어놨어요? 거의 다 있어서 고기를 맛있는 걸 사자고. 완전 맛있는 고기를 사서 진짜 맛있게 먹자. 많이 사자. 냉동 찜갈비. 아 그래 이런 거 하는데 여보 이런 거 하는데. 어 이거 사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야? 영훈이? 맞아. 맞아?
아빠 오시면은 아빠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칭찬합니다 해드릴까? 여운이 먼지 많은 날 놀이터 가요 안 가요? 안 가. 안 가지요? 가. 가요? 안 가. 안 가요? 가. 가? 가고 싶은데 못 가지. 먼지가 너무 많으면. 어! 여운아! 여보, 수고하셨어요. 아, 엄청 배고파. 엄청 배고파? 우와, 여은이 재밌게 놀고 있었어, 엄마라? 어우. 우와, 여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엄마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거 지금 맛 안 보고 바로 딱 해놓고 차랑 갈게. 그래요? 가는 거야? 여은이가 그래. 나 요리 계속 하는 동안 혼자 막 놀고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아빠가 이따 먹고 놀아줘야 되겠구나. 여운이 어쩜 이렇게 귀여워? 엄마 아빠 딸. 엄마 아빠 딸이어서?